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버워치와 관련한 간단한 소식을 준비해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 오버워치2 8시즌이 시작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되었는데요. 오버워치2 리드 히어로 디자이너 알렉 더슨이 본인의 트위터에 트윗을 하나 남겼습니다. 다음 주 초에 마우가에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생존용 너프와 탄약 너프를 포함한 여러 너프가 있을 예정인데 너프는 필요한 것보다 더 가혹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우가를 너무 강하지 않은 편에 두고 싶다고 덧붙였는데요. 해당 트윗의 댓글에서 일리아리를 버프해달라라는 말 오케이라고 답글을 달기도 하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번주에 한번 8시즌 중간 패치가 있었을텐데 연초라서 그런지 살짝 딜레이가 된 것도 같은데요. 다음주 초에 마우가의 너프, 일리아리의 버프와 함께 8시즌 중간 패치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우가 상대법을 이야기하면 마우가를 무시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현재 마우가가 강력하기는 하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처음 출시됐을 때는 신규 영웅에 대한 숙련도를 고려해 조금은 강하게 출시하고 유저들의 숙련도가 올라감에 따라 그에 맞춰 너프를 해가는 방식 또 신규 영웅을 활성화시키는 데 괜찮은 방법 중 하나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과연 다음 주에 마우가와 일리아리 말고 또 어떤 영웅들이 패치가 될지 궁금하네요. 현재 댓글 분위기를 보면 탱커는 라인하르트 유저들이 울고 있고 딜러는 리퍼 유저들이 울고 있고 킬러는 모이라를 만나는 유저들이 울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영웅들이 패치가 되었으면 좋겠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간단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는 더 다양한 소식과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면서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제가 A형 독감에 걸려서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요즘 독감 유행이라고 하니까요. 조금이라도 아프면 바로 병원 가시길 추천드립니다.